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6강의 7번 지문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중간에 예시가 나오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꿔 쓰기로 했어요. 계속 같은 말입니다. 첫 문장 바로 형용펜 쳐놓고요. 마지막 문장도 사실 이제 결론 도출이 돼 있는데 지능이 있다라는 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Now, 이제 back to the essential issue at hand. 자, at hand, 당면한, 우리 딱 손에 있는, 자, 필수적인 어떤 이제 문제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즉,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때 이제 문제를 지칭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intellect, 바로 지능. 근데 그 지능이 being dependent on, 이게 이제 해설지에 보면 이 dependent on, upon을 좀 직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그죠?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depend on, 이제 동사 형태로 depend on도 마찬가지고 형용사 형태로 dependent on도 마찬가지고 의존하다도 맞는데 어디 어디에 달려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지능의 그 문제인데 그 인간의 지능이란 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렇게요. 인간의 지능이 의존한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능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 바로 다시 한번 빈칸 이거요. 이 말을 계속합니다. 자, 토픽 센텐스고요. 됐나요? 바로 어플리케이션, 뭔가의 적용인데 논리적 원리 원칙, 논리적인 사고를 잘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지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 계속 볼게요. There's much evidence. 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증거냐면요. 자, 이때 잘 보세요. 문장 구조가 살짝 복잡했어요. 어떤 증거냐? 대시 설명을 해주면서 그 특징이, 자, 다시 한번 이때 뒤에서 이 퀄러티가 지금 주어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수식어가 또 껴있어요. 여기까지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가, 여긴 the quality에 대한 동사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죠? 원문 자체가 업번 문제긴 했지만 구조 분석은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 특징, 그런데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refer to something A,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목적어가 빠진 채로 지금 관계동사 대시 여기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이제 refer to는 이제 부르다의 뜻이에요. 지능, 인간에 있어서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그런 특징이 바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찾아보세요. 또 같은 말이죠. 인간의 그런 capacity, 능력인데 뭐에 대한 능력이냐? Logical thought,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그런 인간의 능력. 여기에 관련돼 있다. 지능과 관련돼 있는 건 전부 다 논리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 great mathematician, 자, 위대한 한 수학자가 must be highly intelligent. 이때 must는 뭐 이미 틀림없는 거죠. 이때 하일리는 매우 굉장히 intelligent, 똑똑하다, 지능이 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여기 해석도 살짝 어색한데, 해설지 해석이. 자, 일단 보세요. 왜냐하면 그 수학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어떤 manipulating, 조작. 자, 뭐의 조작, 뭐의 학습이냐? 바로 수학적인 그런 규칙들의 이런 조작이나 이런 학습이 is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휘 문제 되기도 좋아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apart from은요, 뭐뭐와는 별개로 라고 너무 딱딱하게 해석하니까 해석이 좀 이상하죠. apart from은 그냥 without의 뜻입니다. without, 뭐뭐가 없다면, 혹은 뭐뭐와는 동떨어진 채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훨씬 부드럽죠. 뭐가 없으면, 다시 한번, 많은 그런 수용력, 능력인데 다시 한번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그런 수용력이 없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이해가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똑같은 얘기.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이 위대한 수학자조차도 이러한 수학적인 규칙들에 대한 적용, 수학적 규칙들에 대한 학습, 조작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럼 여기 possible이냐, impossible이냐. 어휘도 괜찮고 또 똑같은 말. 저 부분. 알겠죠? 계속 보세요. 자, 또 다른 예시. 비록 even though mathematics, 자, 수학이란 게 말이에요. 자, inherently, 자, 본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이게 이제 부사가 어법으로 나왔었죠. 원래 이제 부사자리인데 형용사로 해놓고요. 매우 논리적인, 자, 이 discipline은 학문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 학문이란 뜻이고, 훈련이란 뜻도 있고요. 규율이란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다의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이제 그때그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과목이란 뜻도 되고요. 자, 이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any person, 자,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 이게 주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erforms brilliantly in language. 뭐 언어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러한 노력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is showing high intelligence. 매우 뛰어난 지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수학이, 맞아요. 네, 이제 타고나기로 수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언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그 사람이 매우 지능, 높은 지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고요? 저 또 보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효과적인 언어의 사용 혹은 그러한 추론력, reasoning power 이러한 것들이 이때 버스도 모임에 틀림없는 거죠. 뭘 포함하는 거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much logical thinking. 많은 논리적 사고를 포함하니까 말을 잘한다? 거기 어떤 준하는 노력을 한다? 아 그건 그 사람 지능이 뛰어난 거야. 왜? 아 논리력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계속 같은 얘기. 자, 또 보세요. And 그리고 in general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또 여기 구조죠? 이 구조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조 맞나요? 자,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마다. 즉, 한 사람이 뭔가 더 큰 수용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떤 능력을요. 자, 효과적인 어떤 적용인데 뭘 적용할? 논리적인 원칙들을. 됐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논리적인 그런 원리 원칙들을 잘 적용할 그런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언어건 수학이건 아니 예술적인 창의성이건 뭐든지 간에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더 다시 한번 지능이 있는 거다. 논리적인 원리 원칙을 잘 적용하면 지능이 있는 거다. 계속 같은 얘기.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바꿔쓰기. 맨 마지막 문장 형광펜. Therefore 글 전체의 결론. 근데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It can be seen. 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가지고 또 업범죄 나왔었죠. 뭐라고 보여줄 수 있냐. 지능과 이런 논리라는 건, 아, 마지막에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매우 밀접하게 intertwined. 이 twine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렇게 뭔가 이제 안에 이렇게 얽혀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intertwined이니까 서로 이렇게 굉장히 얽혀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 가지고 어휘 문제. 서로 동떨어져 있냐, 얽혀져 있냐, 복잡하게 되어져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반의어 문제, 빈칸 문제 너무나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렵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명확한 주제문이었고요. 중간중간 어휘 빈칸 내릴 게 너무 많다는 점. 문장 구조 중간에 살짝 복잡한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복습하시고요. 이해됐죠?